하면서 연습도 많이 했는데 참 죄송합니다. 요즘에 집에 아직도 저장되어 있는데. 안녕하세요. 괌지르는 주니퍼 TV 구독자 여러분, 또 구독자가 아닌 여러분들도 참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강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금해하시는 창법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락을 사랑하고 락에 미친 고음에 미친 예, 분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샤우팅이라는 창법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 창법이 사실 소리내는 방법이라는 게 어떤 교과서처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하시는 분들마다 개개인의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제가 샤우팅을 할 때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제 자신을 찾아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자, 샤우팅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샤우팅은 무엇인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누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샤우팅은 그 원론 그대로 샤우팅이라는 게 이제 소리를 지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예쁘게 소리를 낸다기보다는 뭔가 소리를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약간 갈라지는 소리? 이런 느낌으로 소리를 팍 외쳐서 포인트를 줘서 내는 그런 창법을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샤우팅은 물론 소리치고 약간 고함 지르듯이 하면 샤우팅이 맞긴 한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샤우팅의 목소리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얇거나 스크래치가 너무 안 난다거나 하면 샤우팅의 느낌이 안 나겠죠. 그래서 샤우팅 조금 더 뭔가 질감이 조금 더 약간 거칠고 남성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샤우팅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샤우팅은 대부분 락커들이 고음에서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고음에서 처음부터 샤우팅을 하려고 하면 많이 힘이 들기 때문에 우선 낮은 음에서 어떻게 하는지 느낌을 찾아볼게요. 여기 지금 피아노가 있는데요. 1옥타브 G 낮은 음이죠. 네. 여기서 이제 소리를 그냥 성대를 예쁘게 접지를 해서 소리를 내면 아 그냥 예쁘게 딱 내면 되는데 이것을 소리를 약간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성대와 성대가 이렇게 예쁘게 붙는 게 아니라 뭔가 어그러지게 붙는다는 느낌으로 소리를 내는데요. 제 느낌에는 이 부분에 있는 근육이 있는데 여기 근육을 약간 이렇게 힘을 주면 이런 소리가 좀 나죠. 약간 그래서 소리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낮은 음에서 아 이렇게요. 음정은 최대한 맞춰주면 좋고요. 네,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길게 내지 마세요. 길게 내면 좀 힘이 들 수 있어요. 목도 간지럽고 따갑고 아 이렇게 길게 하는 건 힘드니까 우선 샤우팅은 감을 잡을 때는 짧게 그냥 누르고 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이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조금 올라가 보는 거예요. 2옥타브도로 딱 올라가서 그냥 내면 아 이렇게 내면 정상적인 소리지만 약간 아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여기에 힘을 아마 제가 소리 내면 여기가 튀어나오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아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감만 잡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낮은 음에서는 사실 이런 노래 그렇게 할 만한 그런 노래가 없죠. 그래서 감만 이렇게 잡아 보시고 또 이제 2옥타브 솔로 올라가서 그냥 내면 아 깨끗하게 내는 건데 이거를 그냥 짧게 아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요. 딱 가는데 이거를 지금 샤우팅을 하면 느끼시겠지만 목소리가 갑자기 두꺼워져요. 왜냐하면 약간 누르거든요. 이렇게 프레스를 딱 주기 때문에 목소리 톤이 약간 두꺼워집니다. 사실은 이 샤우팅이 그래서 사람들이 고음에서 많이 하는 이유가 아주 높은 3옥타브 이상의 고음이 올라갔을 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실 거기를 진성을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반가성이나 이런 스타일의 창법을 구사를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되게 가성처럼 들리거나 약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샤우팅 창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소리가 왠지 더 진성 같고 힘이 있게 들리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한번 3옥탑으로 올라와 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3옥탑인데 그냥 소리 내면 그냥 내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를 이제는 그냥 아로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3옥탑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냥 이 음을 한 번에 탁 찍어서 내려고 그러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이야라는 느낌을 해보세요. 이야! 이렇게요. 마치 이렇게 누구한테 화내는 것처럼 찍는 것처럼. 근데 이제 야! 이렇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끌어올리세요. 이야! 이런 식으로요. 요게 잘 되시면 이제 높은 음에서는 한번 끌어보세요. 근데 그냥 끌지 마시고 바이블레이션을 꼭 하세요. 야! 이렇게요. 야! 이렇게요. 3옥타브 도를 제가 이제 한번 해봤고요. 미까지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그냥 소리 내면 약간 뭔가 힘이 없어. 근데 이거를 갖다가 스크래치를 주고 찌그러트리는 거예요, 소리를. 이렇게 여기 힘을 줘서 이런 느낌인데 이걸 고음으로 그 다음에 한 번에 음을 내지 마시고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야! 이런 식으로 야! 이게 이제 되면은 길게 바이블레이션 하세요. 야! 약간 걸걸하죠? 그리고 목소리도 훨씬 더 두꺼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야! 저는 이제 이걸 하면 딱이 부분이 되게 이제 따갑고 살짝 간지러워요. 그런 느낌을 여러분도 가지시는지 느낌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느낌을 체크해 보시고 이렇게 연습을 이제 따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알려드린 방법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담으로 하늘 끝에 흘린 눈물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찾아 헤매이다라는 부분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가 스크래치 내는 그 소리가 좋다라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스크래치를 할 때와 안할 때의 차이점 한번 들어보시고 아 그래서 샤우팅을 사람들이 하는구나. 네. 그런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솔레 2옥타브 솔부터 시작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반가성으로 그냥 하면 찾아 헤매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헤매이다부터 이제 목을 이렇게 스크래치를 하면 찾아 헤매이다 예, 혹시 훨씬 목소리가 힘이 있죠. 네. 그래서 샤우팅을 하면은 힘이 약간 약한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예,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창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리는 샤우팅 방법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 샤우팅이 너무 좋아서 노래를 거의 모든 부분을 샤우팅 처리를 하시면 아마 목도 상하시고 또 들었을 때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 하다가 어떤 포인트에서만 샤우팅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연습 많이 하시고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